아니 내가 근데 이 프로그램을 애들 있는 집은 EBS를 이렇게 틀어놔요. 왜냐면 중계를 하는 것 같아서 딱 봤지. 이건 또 무슨 프로인가? 아 왜 EBS에서 중계를 하지? 이렇게 딱 봤는데 재밌더라고. 아, 그래서 그저 애들 나오는 게 그리고 또 우리 또 둘째가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되니까. 네네. 안녕하세요.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예. 아이고 예. 저 실제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저는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저 실제. 네, 앉으시죠, 앉으시죠. 예.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. 이렇게 완전히 또 이게 약간 중계 방송. 네네네네. 또 중계는 정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그래도 뭐 육아는 박사님이 편하신 분야고 중계는 제가 편한 분야니까. 예. 예. 도와주십시오. 아유. 제가 많이 배우고 갈 것 같아요. 예, 여기서 예.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으니까. 아, 예.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대하고 또 박사님한테도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. 지금 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내년에 학교 갈 아이들 또 그 부모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. 예, 예.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좀 노력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시간대가 드라마 하기 전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죠.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예. 보지 않을까. 부모님들이 경쟁 프로 없이. 예, 예. 부족하지만 첫 회. 예. 예,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예, 네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